안녕하세요. 네, 농사팀입니다. 네, 우리 마늘종을 4월 23일 날 여기 상 부분은 다 잘랐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보통 마늘종 자르고 한달 있다가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월 23일 정도 되는데요. 변화도 되나? 더 놔두면 더 좋겠는데. 긁기지. 근데 얘네들이 왜 우리 마늘 캐는 시기를 잡을 때 있잖아요. 야들 마늘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 파리들이 있잖아요. 이 파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누래진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지 된다고. 예, 그때 마늘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년에 5월 25일에 캤는데 좀 빨리 캐는 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늦게 캤으면 했는데 마늘종이 여기는 빨리 나와갖고요. 작년보다 더 빨리 캐게 생겼어요. 지금 잎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누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근데 중부분하고 하부분은 여기보다 종이 10일이나 늦게 나왔잖아요. 거기는 그러면은 10일 늦게 캐고 우리 두번 캐야 되겠네요. 그래, 하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네. 그런데, 그래 하나? 아니, 뭐, 여기까지 다 캐나? 다른 지역은? 아무튼 물어봐야 되겠네. 네. 어쨌든 그 마늘 캐는 시기를 알려주는 건요. 다시 마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가량이 좀 전체 누렇다. 그러면 그게 캐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캘때 주의할 점 있습니다. 작년 우리 첫 해에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한 사과 박스 컨테이너 10박스 깨먹었어요. 10박스 깨먹었잖아, 자기. 네, 그때 왜 깨먹었나 하면요. 여기 우리 상 부분에 여기는 땅좀 봐봐. 여기는요, 이렇게 땅이 부실부실하거든요. 해야 되겠다. 예, 여기는 그냥 이래요. 물을 줘도 대단해야 돼, 몸. 금방 다 마르고, 그리고 배수도 잘 되고,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래 놓으면 있잖아요. 이게 다 으스러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기계로 바로 캐면 돼요. 이거는 점질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캐면 되는데요. 우리 중부분하고 하부분의 그 밭은 약간의 점질이 있죠. 점질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때 원래는 마늘 캘때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물을 주지 말라 캐요. 마늘 선생님들이요. 일주일 전에 물을 주지 말라 캐서 우리 첫해 아무것도 모를 때 물을 그안 줬거든요. 근데 점질이 이렇게 섞인 땅은 기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니까 여름에 한참 덥잖아요. 6월 달이면. 그럼 여기 수분이 다 적발을 해가지고 이게 땅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안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그거를 캔다고 하다가 마늘 다 뚫이 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양은 우리 중이나 하 이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나 이틀 전에 물을 살짝 줘야 돼요. 그래서 땅이 약간 물렁해져야지 기계가 잘 들어가고 또그 흙이 물렁해야지 마늘에 붙어있는 흙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 전에 물을 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토양에 따라서 물을 줘도 되는 밭이 있고 물을 줘서 캐야 되는 밭이 있고 우리 여기 같이 이런 땅은 물을 안 줘도 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양 잘 보시고 이제 마늘 캘 때가 됐는데요. 그런 분들은 물을 줄지 안 줄지 잘 판단하셔서 저희처럼 깨먹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딱딱한 상태에서 캐면 마늘에 흙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마늘에 흙 뗀다고 인건비 다 나가요. 맞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1000평 이상이나 500평 이상 이런 사람을 써서 하시는 분들은 캘 때도 그거를 잘 맞춰놔야지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중밭으로 가요. 중밭으로 이제 가볼게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 네. 중부분이거든요. 중밭으로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물을 주고 있어서요. 촬영을 가까이는 못하겠습니다. 네. 마늘 물 많이 먹습니다. 고래
든든하게 물어줍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저 밑에보다 네. 저 마늘 좀 딴 게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더 파랗고요. 아직 그 저 뭐 잎사귀에 살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있어야지 크게 되고 수확하게 됩니다. 네. 하 부분 가보겠습니다. 하 부분. 물 주는 거 보이죠? 물? 네. 물 여기 막 여기 고래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줘야 돼요. 네. 자, 하 부분 갈게요. 여기는 우리 밭 중에 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많이 얇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네. 많이 굵어졌지요? 네. 근데 이제 상하고 중은 굵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아직까지 조금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네. 네. 올해 수확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작년만큼은 하겠지요? 네. 네. 자, 오늘 저희 밭 상황 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도치! 밥에서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저 끝에 봐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